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정당의 강유민입니다. 인체의 60%를 구성하고 있는 물,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수돗물을 마시자니 붉은 수돗물 사건이니 수돗물 유충 사건이니 물이 아프고요. 생수를 사서 마시자니 한 모금 마신 생수는 세균 배양지라는 소리에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하나같이 다 걱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수기를 알아보시는데요. 정수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일일이 다 보자면 몇 주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1년에만 4,000개 이상의 후기를 받은 아정당 렌탈에서 정수기 브랜드를 콕 집어서 살펴봐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현대렌탈, 현대백화점의 그 현대 맞습니다. 백화점 브랜드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질 것 같은 인상인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조사를 위해 현대의 베스트셀러 모델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현대렌탈로부터 리뷰를 조건으로 임대받은 제품인데요. 큐밍 더 슬림 베이지 플러스 풀케어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받았다고 무작정 리뷰하면 저희 아정당이 아니겠죠. 이 조건은 고객 선호도와 담당 상담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정한 조건인데요. 가성비 있는 가정용 정수기에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직수형 정수기는 저수조 없이 수돗물을 바로 걸러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탱크에 물이 고여있지 않아 2차 오염부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수조만큼의 공간을 줄였기 때문에 대체로 컴팩트하다는 장점도 있죠. 주방에서 정수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의외로 크기 때문에 항상 작은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존재하죠.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회사 탕비실에서 이용하신다면 직수형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수돗물을 바로 여과해서 나오는 거라 저수조형처럼 컬컬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슬림 시리즈는 열전소자 방식을 통해 제품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이직은 18cm, 플러스와 플러스 풀케어는 불과 15cm로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경쟁사 모델은 슬림형조차 17cm가 한계였습니다. 또한 현대는 가로 길이에 이어 출수구 높이도 최적화했는데요. 베이직은 약 17cm 정도로 다소 아쉬운 모습이지만 플러스라인은 일반적인 16온즈 텀블러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면 색상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먼저 베이직입니다. 출수 버튼이 아주 큰 것이 특징인데요. 잘 보이긴 하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금 버튼을 3초간 터치하시면 전체 키가 잠깁니다. 온수나 냉수, 정수 같은 개별 키를 잠그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버튼과 잠금 버튼을 동시에 3초간 꾹 눌러주세요. 혹시 이 과정에서 비프음이 거슬리신다면 용량 버튼과 잠금 버튼을 동시에 3초간 꾹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플러스에는 화이트와 브론즈, 플러스 풀케어에는 실버와 브론즈 모델이 존재합니다. 플러스 라인은 디스플레이가 동일한데요. 베이직과 달리 굉장히 세련된 상단에 시계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흔히 자다 깨서 물 마실 때 지금이 몇 시인지 시계 찾아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정수기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조금 편리하겠죠. 바이오레즈 버튼을 2초간 눌러주신 다음에 용량과 냉수 버튼으로 시간을 조절하고 다시 바이오레즈 버튼을 2초 눌러서 맞추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라인부터 추가된 클린 기능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즉시 작동하는 수동, 예약을 걸어두면 해당 시간에 자동 실행하는 자동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수동 클린의 경우 실행시 약 5분간 작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정수기를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주세요. 대신 전면 라이팅을 통해 현재 물 온도를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온수를 잠그기 위해서는 잠금 버튼을 2초간 터치하시면 되고요. 냉수는 냉수 버튼을 2초 터치하면 잠기고 5초 터치하면 잠금 해제가 됩니다. 비프음 음소거는 용량 버튼을 5초간 눌러주세요. 바이오레즈는 세계 최고의 UV 살균 기술을 말하는데요. 정수기만큼 위생이 중요한 기기가 없다 보니까 현대에서 이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베이직은 유로관이 폴리에틸렌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러스라인은 스테인레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가 노, 얼루, 물때가 끼지 않아서 보다 위생적이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플러스라인은 자동 클린 기능을 통해 하루에 한 번 유로관에 고여있는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로 채워줍니다. 아까 직수형 정수기는 물이 고여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수탱크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직수형 정수기도 사용하지 않을 때 유로관에 물이 고여있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외에도 내부의 오염을 막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UV 살균이죠.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의 99.9%의 살균력을 자랑하는데요. 플러스 라인에선 이 UV 살균으로 냉각 모듈까지 살균을 해줍니다.
냉각 모듈이 뭔가요? 직수형 정수기가 냉수를 만들 때 수돗물을 바로 정수해서 내보내면 미지근하니까 차갑게 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냉각 모듈이라고 해요. 이렇게 내부의 오염을 막았다면 이번엔 외부의 오염을 막을 차례인데요. 바로 UV 코크 살균이죠. 하나 특이한 점이 베이직과 풀케어는 코크 살균을 지원하고 있는데 플러스만 지원하지 않거든요. 베이직 코크 부분이 조금 더 길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플러스 라인은 코크가 워낙 짧아서 컵이나 음료수가 닿아서 오염될 일이 적거든요. 또 플러스 라인은 4개월에 한 번씩 코크를 아예 교체해주는 반면에 베이직은 오직 살균만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위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코크를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풀케어 모델은 UV 살균까지 하는데 물만 나오는 코크를 굳이...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필터입니다. 수질은 항상 문제가 되어왔죠. 노로바이러스나 중금속 같은 이슈가 잊을만 하면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고요. 이런 이슈를 접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수돗물을 불신하고 정수기를 찾게 되시는데요. 이때 필터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필터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공사막 필터, 나노 필터, 역삼투압 필터인데요. 중공사막 필터는 상대적으로 정수 능력은 낮되 물난비가 적고요. 역삼투압 필터는 정수 능력이 뛰어나고 필터 수명이 길지만 미네랄까지 제거하고 물난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노 필터는 두 정수기의 딱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정은 중공사막 필터만 해도 충분히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고요. 역삼투압 필터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금속을 걸러주는 필터가 역삼투압밖에 없는데 역삼투압 써야 하지 않을까요? 집 배관에 노후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금속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댓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수질 검사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슬림 시리즈에 들어가는 필터는 위와 같습니다. 플러스 라인은 물맛 향상 효과가 있는 필터가 들어가 있으므로 물맛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플러스 라인을 추천드리고요. 필터 셀프 관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베이직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을 열어서 필터를 가볍게 돌려서 뽑고 돌려서 넣으면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냉온 기능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가격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냉온 기능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차게 마시려면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됐던 생수와는 달리 정수기는 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냉정수기와 냉온정수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므로 이왕이면 냉온수기가 나은 거죠. 현재 플러스 모델이 할인 중이라 2년 약정 시 월 요금이 24,9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타사 정수기는 냉온수 기능만 있을 뿐인데 월 요금이 3만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대는 스테인리스 직수관 냉온정수기를 이렇게 저렴한 월 요금에 렌탈해주면서도 서비스 품질까지 제대로 갖췄어요. 전국에 무려 60개의 지점이 있고요. 관리 인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서비스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죠? 이런 현대에도 단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냉온정수기를 제외하면 타 정수기 브랜드에 비해서 메리트나 선택지가 적은 편이라는 겁니다. 쿠쿠는 100도씨 끓인 물을 제공하는 정수기 CPTS100S 모델로 타 브랜드와 확실한 차별을 이루었고요. SK는 WPU I120C로 얼음 정수기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요. 현대 얼음 정수기 제품과 비교해보면 SK 모델이 금액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더 매력적이네요. 따라서 현대는 100도씨 물이나 얼음 정수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께 최적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수기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비용 때문에 정수기 렌탈 대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단순히 60개월로 나누면 렌탈 비용이 조금 더 비싸 보이실 수도 있지만 렌탈은 사은품 혜택이 주어질 뿐더러 제휴카드로 렌탈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수기 특성상 3-4년 주기로 호스와 제품을 통째로 갈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소독이나 필터 교체, 관리면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탈을 많이 하시죠. 만약 쓰시는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5년 사용하시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렌탈하실 때 저희 아정당 렌탈 1833-3504를 찾아주시면 그 어디보다 푸짐한 현금 사은품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현대 정수기 더 슬림 시리즈를 비교해봤는데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